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Q&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. 흑공, 흑수저 공부법 026번째 비접봅니다. 자, 보시면 이거 스피드 공부법하고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거든요. 분명히 찍어놨는데 좀 길어서 이제 안 보기도 하는데, 흑공에다가 유튜브에 길게 찍은 것들을 간단하게 뭐 10분 안쪽으로 해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. 자, 속도. 이렇게 25년 뭐 30년을 애들 가르쳐보고 하다 보니까요. 아, 얘 실력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지나가면 속도입니다.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네. 이렇게 1등급에서 9등급 치면 1등급에는 속도가 빨라서 하루에 문제집 한 권을 풉니다. 4시간에 한 권도 풉니다. 손으로 특강을. 근데 9등급에는 이게 몇 달 걸릴까요? 수능 보기 전에 두 달 전에 와서 그거 하나도 안 풀었는데요. 그럽니다. 책 한 권 푸는데 두 달 걸립니다. 두 달. 자, 그러면 얘는 하루에 끝낼 걸 얘는 몇이요? 60일에 끝나니까 몇 배 차이에요? 60배 차이입니다. 능력이.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신경 공부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? 속도를 높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해줘야 합니다.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죠? 속도가 너무 빠르면, 공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날아가면 칠 수 있어요? 없죠. 못 칩니다. 그런데 연습할 때 맨날 110km짜리로 홈런을 뻥뻥 때리는데 시합을 했더니 150km가 날아가면 칠 수 있어요? 없죠. 못 치죠. 똑같습니다. 그래서 속도의 기본은 뭐라고요? 뭘 것 같아요? 속도의 기본, 기준. 어느 속도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? 예? 네? 아닙니다. 시험 속도는 맞춰야 돼요. 기준이 시험 속도입니다. 자기가 시험 볼 때 집중하죠? 이 속도보다 높아져야 집중력이 향상되고, 그래야 시험 속도 이상이 나야 시험 점수도 오릅니다. 시험 속도를 내야 진도가 쫙쫙 나갑니다. 보통 학생들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, 시험 볼 때는 30문제를 풀어요. 수학을 어떻게든. 그래서 한 24개를 맞았다고 쳐요. 공부할 때는 이거 1시간에 봤거든요. 50분에. 공부할 때는 50분 공부하면 15개 해요. 아니 그러면 15km로 달리다가 시합할 때는 30km로 달리면 힘들어 죽어요. 안 그런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절대 기준. 자, 시험 속도는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속도고, 두 번째, 자, 속도가 높아지면 뭐라고요? 집중력이 높아져요.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. 아, 쌤, 제 비문학을요 엄청나게 빨리 풀으니까 하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시험 보는 속도로 봤냐? 그래, 하나도 모르니까 네 점수야. 그 속도에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해야 점수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아, 집중력이 떨어져요. 아, 그러면 천천히, 그래, 비문학 천천히 2시간 동안 한 지문 보고 아, 다 맞았다. 그럼 뭐가 발전한다고? 그래서 시험 속도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, 공부를 이만큼 하면 이 안에서 이렇게 시험 나올 거, 내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고르는 게 첫 번째예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나머지들을 빨리 읽으라는 것이지 이걸 빨리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. 이해되나요? 시험 볼 때, 자, 그러니까 뭐라고요? 공부의 준비에도 속도가 필요한 거고,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. 아, 시험 속도, 속도를 하면서, 좀 빨리 좀 봐. 왜? 멍 때리고 있고 집중력 떨어지면 다 속도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자, 속도가 빨라져서 엄청나게, 항상 내가 얘기해요. 동네 대표 하려면 운동장 두 바퀴만 천천히 돌아. 자, 우리 대전 대표 하려면 운동장 한 50바퀴는 열심히 뛰어야지. 국가대표 하려면 100바퀴는 뛰어야지. 아, 그래, 나 메뉴에 가서 내가 메뉴를 정복하겠다. 그러면 몇백바퀴는 뛰어야지. 속도 차이 아닌가요? 그렇죠. 속도를 지배하는 사람이 뭐라고요? 공부를 지배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점점 빨라집니다. 기록처럼.
안 그런가요? 그런데 여기에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,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, 발생하는 일, 속도를 높이는 방법, 수학, 영어, 탐구, 스피드의 법칙,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 사례들 자세히 다 해놨더니 안 봐요. 그래서 이거 동기유발로 흑수저 공부법. 뭐는 잡아야 된다고요? 속도. 자,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방학 캠프에 온 고등학교 3학년이 두 명이 있습니다. 먼 데서 보령에서도 오고 수안부에서도 왔습니다. 이 학생들한테 부모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. 너희들이 공부를 해가는 것을 하면 동네서처럼 공부를 해가서 하면 조금 예습만 일찍 할 뿐인데 이게 빠르게 보고 빠르게 정리하고 집중하는 걸 두 달 동안 연습하면 자 옛날에 내가 곱하기 3의 속도가 된다면 내신을 집중해서 내신 네 달, 3, 4, 5, 6, 네 달을 해야 되죠. 이 네 달이 3배가 되면 12달이 됩니다. 어마무시하지 않았나요? 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연습을 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. 이해 되나요? 네? 그래서 공부, 실력의 차는 뭐의 차이다? 응? 속도의 차이다. 네, 그렇죠. 수고하셨습니다.